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가 아니라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3월 20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처럼 온라인 원격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발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 말썽을 일으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BS 원격 수업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가 먹통이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업 화면이 뜨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접속하라 그래서 재접속하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출결 확인하는 조회 시간을 놓친다던가 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해 또 다른 원격 수업 플랫폼인 e학습터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 현장의 불편이 커지자 교육부는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즉각 시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예고된 혼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새 기능을 탑재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계약 직전에 늑장으로 내놓은 탓에 적응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마다 혼란들이 좀 있었고요. 상당수가 줌이라던가 제2의 방법들을 좀 찾아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 통해서 준비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앞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일부 미숙한 운영에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공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방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8년 15% 수준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20.8%로 집계됐고 중앙부처 본부과장급도 여성이 2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가운데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교장교감의 비율이 44.5%에 달했습니다.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2.7%에 그친 해양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선 학대 여부 점검과 가족 심층 면담 등이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관련 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으로 관련 아동은 모두 688명, 기간은 3월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과 자치구 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대 여부 조사와 함께 해당 가정이 처한 환경 등에 대해
가족 심층 면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올해 10월에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매년 실시하는 등 정례화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학대 예방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진단과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고받은 가정은 위기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간에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게 하는 지원 체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맞아요. 되는 거죠.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대 발생 가정을 처벌 관점이 아닌 보호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평소와 비교해 민원이 30% 이상 급증하는데 소음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한 대응입니다.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 항의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기 등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폭행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 함부로 소음에 보복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적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 경범죄, 협회,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사무소나 이웃사회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대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뭐 민원을 완전 없앤다,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지 말고 서로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관리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형태로 간다면은 뭐 의외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또 소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두툼한 매트를 깔아두는 등 미리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계절성 대표 감염병인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지난해 44주차부터 올해 8주차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명 안팎으로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5.8명을 계속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또 작년과 재작년 모두 36주차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에는 단 한 건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이라며 최근 SNS 등에서 퍼진 이성, 동성 간 성적 영상물. 관계없는 사진들이 합성된 딥페이크 알패스물로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입니다. 지난해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강력 대응에 이어졌지만 신종수법까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 수요와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까지 불법 유통망과 공급책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성착취물을 포함해 신종 성범죄물 제작, 유통, 소지 행위입니다. 이미 경찰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사범 단속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해자를 신속 검거 송환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몰수와 추징 보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가 10대 이하인 만큼 청소년 상대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7월 4.3%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또 지난 2월 식품 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반대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도 됐는데요. 일회용품 쓰레기 없는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점. 유기농 면으로 만든 마스크가 진열돼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빨대도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까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상품입니다. 대나무 칫솔을 보면서 아 여기도 플라스틱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써보고 싶다고 사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손님들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자연 오염들이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를 점점 많이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는 굉장히 혼잡해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일회용기를 아예 쓰지 않는 식당과 카페도 등장했고 환경단체는 기업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생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쓰레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입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가져가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된 제품을 더 많이 사는 일상 속 실천.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넓은 바다 위로 어선한 척이 지나갑니다. 김 양식장에 설치된 김발을 끌어올려 물김을 수확하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수확이 시작됐는데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도와 완도 등 주로 남해에서 생산되던 김이 중부지방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대부김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뭐 갯벌도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도 많고 물이 지금 들물술 물이 많으니까 그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김을 맛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대부도에서 김이 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품질도 좋아서 계속 대부김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도의 김 양식 어장은 16곳에 1,700헥타르, 연간 12,000톤의 물김이 생산되는데 품질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양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 청정 해역에서 자란 대부김을 활용한 다양한 안산만의 브랜드를 개발.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남해에서 주로 생산되던 김이 서해 대부도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 하류 쪽에서 연어가 자주 목격됐는데요. 수십 년 만에 일어난 현상으로 치어 방류 사업과 하구뚝 수문 개방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생태 복원을 위해 지속해서 연어 치어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뚝 상류지역. 사람들이 물통에 들어있는 치어를 강물에 풀어놓습니다. 이들이 강에 놓아준 건 어린 연어입니다. 연어가 태평양 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어른 돼서 돌아오니까 커서는 5년 뒤에 와서 저랑 같이 만나서. 낙동강에 연어가 등장한 건 30여 년 만입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수년 전부터 진행한 낙동강 연어 치어 방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굿둑이 일정 기간 개방된 점 등도 연어의 유입을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하굿둑 수문을 열고 치어방류 등 생태복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노력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도 새 4차례 하굿둑 개방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수량, 수질, 수생태, 도시환경 등을 아우르는 하구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로봇이 차량용 팔레트 아래로 이동합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팔레트 위로 차량을 올리자 바닥면에 QR코드를 따라 로봇 스스로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차를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해오면 주차 과정에선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 면적에서 주차 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 기능도 가능하고요. 발레 파킹 기능도 가능합니다. 바닥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는 기술은 저희가 2015년 출원을 했고요. 지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 로봇은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해당하지만 안전 기준과 규격이 없어 그간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사업 추진 기업들에 임시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안전성이 인증된 실증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을 현재 마련하려고. 정부는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이 우대금리,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으로 올해 10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순서는 파워배틀 와치카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과 교통법규를 교육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이와 함께 같이 배워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가요. 로이, 우리 약속 장소까지 얼마나 가야 해? 저쪽으로 10분은 걸어가야지. 좋아, 그럼 저기까지 달리기 시합이다! 야, 뭐야? 좋아, 출발이다!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야! 좋아, 질 수 없지! 뭐야, 벌써 따라잡았어? 아, 별것도 아니네. 저쪽까지 가서 건너가면 내가 지겠는데? 좋아, 여기서 바로 뛰어서 건너가야겠어!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나 볼까? 너, 진호야! 멈춰! 진호, 너 위험하게 갑자기 도로로 건너가면 어떡해? 진호야! 크게 다칠 뻔했다, 아이가!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가면 절대 안 돼!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빨리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호야,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로 건너야 해. 우린 너무 걱정된다고. 정말 미안해, 얘들아.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또 그러면 안 돼. 으아, 아프잖아. 잘했어, 마루. 안녕, 얘들아. 도로를 건널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줄게. 첫 번째, 절대 차도로 뛰어들어가면 안 돼. 친구가 앞에서 뛰어간다고 해서 뒤따라서 뛰는 것도 금지. 차도가 가까운 보도에서는 장난치지 말고 꼭 걸어다녀야 해. 두 번째, 길을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나 지하보도, 육교를 찾아서 도로를 건너가야 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줘. 세 번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멈춰서는 걸 보고 건너가야 해. 횡단보도에 도착하면 멈춰서서 차량을
차량을 바라보면서 멈춘 것을 꼭 확인하고 건너가면 돼. 또 한 가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바닥에 횡단보도 화살표를 잘 보고 우측으로 건너야 해. 도로를 안전히 걸어가요. 하나, 차도에는 절대로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꼭 횡단보도를 이용해요. 둘,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지하보도, 육교, 횡단보도로 건너가요. 셋,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을 확인하고 바라보면서 조심히 건너가요.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 4분기 일자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10만 8천 개이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일자리 36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9.7%, 대체 및 신규 일자리를 포함한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3%였습니다. 성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남자는 8만 개, 여자는 28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대비 성별 비중은 남자가 57.7%, 여자는 42.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월 30일 시행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쉼터, 위기 아동 보호과정 등 확충 추진 사항 및 17개 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SNS를 이용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전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돌입했습니다. 포함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의 취지로 함께라는 단어가 네 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비대면 시대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 참여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2일 월요일까지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1분 이상 5분 이내입니다.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밤중에 잠이 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 노력해도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을 설치고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경우 가끔 있으시죠? 밤중에 잠이 깰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절대 보지 말 것, 또 다른 하나는 잠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신다면 밤중에 잠이 깨도 바로 숙면 모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